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 검찰이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 트위터 글 121만 건을 추가로 확보한 가운데 민주당이 오늘 낮 광화문 광장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조직적인 선거범죄 혐의가 드러났다며 특검 수사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이제 어떠한 변명으로도 더 이상 진실을 가릴 수도 없고 국민의 분노를 덮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에게 경고합니다. 특검만이 유일한 해법이고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특검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국민의 요구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이번에도 공개되지 않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을 지적하며 검찰 수뇌부의 외압 배후에는 새누리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윤상현 의원은 귀신입니까? 어떻게 그 내용을 알았습니까? 이진환 차장이 윤상현 의원에게 혹시 보고한 것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강력하게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소장 변경하는 것, 제출하는 것 비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내일 아침 10시에 브리핑할 것이니. 그런데 10시 전에 윤상현 수석부대표는 공소장을 보니 그 공소장에 2만 7천여 건은 국정원 직원 것이 아니라서 제외했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특검과 황교안 법무장관,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을 촉구하며 서울광장에서 광화문광장까지 행진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80여 명은 서로의 팔짱을 낀 채 구호를 외치며 인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민주당은 오전 대정부 질문에서도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의 선거 개입 의혹을 열거하며 특검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정홍원 국무총리는 아직 재판 중인 사안이라며 특검 도입을 반대했습니다. 각종 압력과 부당한 이 행위에 대해서 주장하고 확인되고 보도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 주장하는 건데요. 지금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자꾸 논란을 하는 것은 오히려 사법부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게시판 댓글 73건에서 시작해 트위터 글 5만여 건으로 늘어났다가 무려 121만 건까지 불어난 국정원 직원들의 선거 개입 활동. 일부 직원의 일탈 행위라던 국정원의 주장이 사실상 거짓으로 드러난 가운데 국가기관 선거 개입 의혹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